여러분,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K가 증권업계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다 우리 투자자분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채널 K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시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감이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이 들어오고 특히 코스피가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 다행이긴 합니다만 해외 쪽에서 나온 얘기 중 가장 주목이 됐던 게 또 마진콜과 같은 영화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을지언정 시장에 대해서는 별 영향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3,050선을 넘어가니까 개인들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는 매도로 현재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시장 포인트는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핵심 포인트를 픽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하실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는 증시픽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옛날 이름으로 호칭으로 부를 뻔했습니다. 소장님. 네. 예. 자, 일단 시장 동향 오늘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오시자마자 저랑 같이 얘기한 게 수급인데 네. 연기금은 참 변하지 않네요. 네, 연기금 얘기는 따로 좀 자세히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 동향. 네, 연기금이 오늘 매매가 이상하게 움직인 게 매수에서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전에 외국인 좀 연기금 등 순매수 1등 업종이 전기전자였어요. 네. 근데 오후에 순매도 1등 업종이 전기전자예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인덱스 매매를 좀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안타깝고요. 어쨌거나 지금 그럼 연기금이 팔지만 않았어도 오늘 좀 더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무슨 말씀이면 어떤 뭐 몇백억 정도 됐었으니까요. 아, 몇백억 큰 영향은 없었어요. 아쉬워할 건 아니군요. 예. 네.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은 뉴욕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권 증시도 그렇고 악재에 굉장히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케고스 캐피탈. 네네. 해피름 또 운영자가 또 한국계입니까?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냥 미국인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좀 많이 크게 썼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뭐 마진콜이 나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부족이 담보 부족이잖아요. 지금 마진콜이라는 게 우리말로 좀 의역을 하면 담보 부족인데 예. 은행주가 그렇게 좀 10% 이상 급락하는 은행주들이 몇 개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도 다운이 올라가고 특히나 국제 10년물 금리가 또 1.7% 위로 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제는. 그러게요. 네. 이제 채권 시장은 안 봐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어제 아시아권 증시도 지금 뭐 뉴욕 증시도 단단했는데 아시아권 증시도 대부분 동반 상승하고 있고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은 네. 좀 뭔가 좀 그 상승 다운 상승이 나온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두 가지 특징을 짚을 수 있는데 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8일 만에 지금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나흘 만에 지금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고 네네. 두 번째는 지수는 코스피가 지금 그 1% 넘게 올랐는데 그쵸? 코스닥은 거기 못 미치잖아요. 네네. 근데 코스닥의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810개. 예, 그렇죠. 코스닥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 예. 현재 467개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예. 보합 빼놓고 예.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예. 예. 체감 지수가 올라갈 때는 건 예. 어쨌든 지수 올라가면 뭐 합니까? 내 종목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한두 종목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늘어나야지 내 종목도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일단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센 업종들은 모처럼 만에 지금 올라오는 게 자동차주가 현대차 3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지금 뭐 4월 달부터 뭐 저희 4월 위기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지금 뭐 전기차용 저희 그 자동차 차량용 배터리도 부족하고 부품도 부족하고 그래갖고 이거 뭐 차 못 찍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빠질 만큼 빠지긴 빠졌죠 지금. 네네. 상당히 많이 빠졌고 뭐 움직이질 못했죠. 예. 화학주도 올라오고 있고 비금속주도 올라오는데 최근에 비금속주가 굉장히 셌는데 시멘트가 동이 났다 그러죠 최근에. 그 영향인데 오늘은 시멘트주는 좀 약해요.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비금속 업종을 이끌어주고 있고. 또 왜 시멘트가 동이 났대요? 지금 갑자기 지금 저희 그 날이 따뜻해졌잖아요. 네. 공사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시멘트 가격을 올린다고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있고 공급 물량이 재고가 확 줄어든 거예요. 아. 거기다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생산량을 줄여놨는데 네.
갑자기 시멘트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없다 지금 그래갖고 수요가 넘치는 레미컬 업계에 지금 뭐 저희 그 유리한 가격 조건 먼저 주는데도 먼저 시멘트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생기고 있고 시멘트 주는 오늘 언급은 따로 안 하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그냥 그 오늘 조정이 추세가 꺾이는 조정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철강 가격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보다도 지금 시멘트는 더 심각한 지금 공급 부족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다 기업 돈으로 들어가고 대부분 대표 시멘트주들 오늘 저희 목표가하고 좀 증권사 평균 목표가하고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주도 최근에 조정 좀 거쳤는데 오늘 좀 세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운수 창고라든지 건설주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오늘 뭐 조정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건설주에 대한 이제 수급적으로 기관이 아주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도 꾸준히 사는 수급적으로 연속성이 보이는 게 바로 건설이라는 뭐 건설이라든지 뭐 소재 산업재 이런 쪽은 지금 조정 나와도 뭐 추세가 꺾이는 조정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라고 하는 뭐 그런 현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운수 창고 업종도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고요. 연기금을 샀다가 팔았고. 그리고 뭐 어떤 업종을 사고 팔았는지 좀 살펴봤더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보험, 유통, 보험주를 계속 삽니다. 외국인은 보험주를 조금 더 일단 따로 특징주에서 언급을 할 텐데 계속 사요. 조정은 받았는데 계속 사고 있어요. 오르든 내리든 일단 계속 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뭐 철강 강설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은 외국인이 오늘 좀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관은 전기전자 서비스 운수장비 화학주도 좀 운수장비 화학 사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운수 창고 정도만 매도 기관이 오늘 특별히 매도를 많이 하는 업종 그렇게 좀 눈에 띄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종목들을 좀 보셨네요. 일단 연기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연기금 뭐 비중 안 늘린다. 근데 물론 그러니까 늘린다고 하더라도 뭐 좀 어떻게 될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리적으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일단 연기금에 대해서 크게 실망감을 주는 듯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연기금의 비중을 계속 유지하겠다. 잠재 매물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회의에 있었잖아요. 리밸런싱 회의라는 게 뭐냐면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6.8%예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게 방송에서 적으면 유도리를 준다는 그러니까 여유를 이제 자율성을 주는데 2% 정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 언론 보도가 이제 미리 땡 나와갖고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와갖고 저는 그래서 회의 나오는 거 결과 보면서 이건 회의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음 달로 넘기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5대5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반반이에요. 찬성 반대가 반반이라고. 그래서 결정을 못한 거네요. 네, 결정 그렇죠. 못했고 그래서 다음 달에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2025년 국내 주식 비중 목표가 15%거든요. 지금 16.8%인데. 계속 줄이고 있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자, 그러면 매물이 나올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제가 한번 산수를 해봤어요. 16.8%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번에 논의가 됐던 게 이거 그 자율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또는 3.5%. 그러면 16.8%라면은 3.5%가 자율성이 있다면은 20%까지 넘어가서도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연기금의 주식 비중, 국내 주식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아, 그러면 그렇게 만약 된다면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16.8%에서 위로 일단 올린다면 18.8%죠. 그러면 1.2% 포인트가 남잖아요. 연기금의 지금 총 자산 운용 규모가 대략 연말 기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884조 정도. 그래서 1.2% 포인트를 여기서 줄인다고 가정하면은 10조 원이에요. 그래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작은 게 아니에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뭐 매물 부담 없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산성으로 따지면 그렇게는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이걸 계속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 부담 10조를 받아야 부담이 되는 부담이 되는 거는 다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근데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숫자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연금이 3월달 들어서도 줄창나게 팔았잖아요. 계속 줄곧 매도만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산 업종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파는 데도 사는 업종이라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철강, 금속, 건설, 음식료, 유통 이렇게 딱 네 가지 업종 정도입니다. 근데 3월 달에 샀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3월 달에 내 사다가 최근에 팔았으면 이게 좀 의미가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그 또 최근 닷새 동안에도 산 업종들은 샀어요. 근데 최근에 집중적으로 산 업종은 철강 금속 업종. 철강 금속. 네, 철강 금속 업종이고. 그럼 최근에 한 닷새 동안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를 좀 살펴봤, 아니,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네. 철강 중에서 많이 샀는가 살펴봤어요. 네. 7월 중에도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현대제철이고 포스코가 아니에요. 어허. 그리고 최근 닷새 동안에 500억 어제까지 500억 넘게 사고 있어요. 네. 국내 기관도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을 많이 사고 있고 근데 외국인은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를 좀 많이 사고 있고 예. 두 종목 다 똑같이 많이 사긴 사요. 네, 근데 네. 기관의 좀 쏠림이 현대제철로 쏠리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이게 좀 나빠졌다가 좀 그 확 나빠졌다가 확 좋아지는 회사들은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형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포스코는 좀 나빠지긴 나빠졌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덜 나빠졌다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반전을 그렇죠. 기관들이 좋아하는군요. 2020년에 예. 워낙 안 좋았는데 네. 2021년에 극적으로 바뀌고 있고 뭐 특히 이제 그 조선에 네. 들어가는 그 철강이라든지 네. 또 저기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이라든지 양쪽 다 가지고 양쪽 있죠? 다 지금 인상 건설도 있지 않나요? 건설도 사실... 있고 그런데 네, 네. 다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대폭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석 달 전에 비해서는 36% 올라갔고요. 영업이익이요? 예, 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컨센서스 한 달 전에 비해서도 20%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 갑자기 나쁘게 보다가 이거 좋아지는데 그래서 컨센서스를 막 그 실적 추정치는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소장님 이게 뭐 때문인가요? 철강 가격 제품의 가격 인상이 인상 때문에 바로 가격 인상이 수요 늘어나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인데 포스코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 그 폭이 큰 게 지금 그렇죠. 현대제철이기 예, 때문에 예. 기관이 선호하는 그런 맥락이고 예. 사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포스코가 훨씬 그쵸, 빠져 그쵸, 예. 그거는 분명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이 현대제철을 1등으로 사고 있는 거는 기관들은 또 턴어라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한 그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제철이요? 예. 현대제철. 뭐 최근 나온 리포트 중에서 목표가 최고치는 오늘 주가 48,000원대 되는데 58,000원 정도 제시된 게 이제 최고 목표가입니다. 일단 현대제철은 어제 한 5만 원 예, 예. 가셨나요? 오늘 좀 조정받죠. 예. 최근에도 오늘 조정받는데. 그러다가 오늘 좀 예. 이렇게 저는 뭐 전형적인 눌림목으로 보고 있고 철강 좀 뭐 그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은 철강석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3주 네.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보통은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은 네. 철강석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네.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중국에서 환경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중국 그 철강 업체들 생산 줄여라. 그러니까 그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중국 철강 업체들이 생산을 줄였는데 수요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철강사들은 수출 그 내고 가격 협상력도 네. 생기고 네. 그 제품 가격은 계속 지금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철강석 가격 하락하면 철강주에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나쁘지 않은 신호. 그러니까 철강 제품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이건 곧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제품으로 뭐 제품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재료가 이러면 이거 그냥 정가해 버리면 네. 되는 게 가장 뭐, 대표적인 기 정유사도 마찬가지죠. 뭐 예. 유가 올라가면은 대체로 정제 마진 올라가는데 유가 올라가도 정제 마진 안 올라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예. 없는데 지금은 떨어져도 수요가 예. 많아 버리니까 반대로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네. 유가 떨어지는데 정제 마진 올라가면은 정유사에는 호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철강 주들도 요 좀 상승의 배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아, 그렇죠. 오히려 네. 좋은 케이스로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종목은 다르지만 철강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는 특히나 지금 현재 소장님의 분석으로는 전체적으로 골이 깊었어요. 예. 실적에 대한 골이 깊었는데 작년에 그걸 굉장히 나빠도 좋아해요. 너무 나빴기 예. 때문에 증가율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예. 스타일의 이런 예.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통 우리가 실적 장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요새 이런 사이클은 잘 안 맞아요. 옛날 이론이에요. 근데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적장세에서 네. 가장 저기 그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그 업종 내에서 네. 1등주가 아니라 2등주, 3등주예요. 왜냐면은 경기 나쁠 때 확 나빠졌다 경기 좋아하고 확 좋아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실적주에서는 그래서 1류주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주도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뭐 요새 이 증시 사이클 이론은 시장에는 잘 안 맞아요. 그거 하나는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맞을 수 있습니다. 예, 1등주보다는 지금 2등주에 대한 접근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루어지나. 오늘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났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예, 그러니까 철강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거 이게 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철강주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 그 외에 조금 더 특징적인 모습들 좀 살펴주시죠. 오늘 아침부터 은행주가 그냥 훅 올라와요. 아케고스 캐피탈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은행주는 또 급락을 했고 네네. 이랬는데 은행주가 거기 훅 올라왔어요. 아마 거기에 저기 자금 빌려서 수수료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던 종목들이 훅 밀리지 않았나요? 예, 뭐 수수료를 좀 받으려고 있는데, 했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은행주는 국채 금리가 1.7%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배당 기대감 이 부분은 은행주는 자세하게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주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중반부터 훅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장이 올라가건 빠지건 요새 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맞아요. 좀 매수를 예.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좀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아침부터 뭔가 확 나온 회사가 저희 그 LG전자가 네. 확 올라왔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LG전자는 오늘 확 올라온 이유도 중요한데 최근에 의외로 실적도 좋다 그랬는데 조정이 깊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네. 그 이후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 올라온 이유는 뭐 미국에서 지금 그 LG전자 가전제품 출하가 지금 사상 최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마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네. 합작법인 만들려고 LG전자랑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네. 얘네가 저기 애플 그 전기차 사업 뛰어든다 그러면서 그 마그나하고 지금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뭐였냐면 애플카 만드는데 그렇죠. 마그나가 그게 이제 마그나가 한다 이런 얘기 보도가 예.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다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LG전자는 기본적인 실적 면에서 올해 지금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왜 조정이 이렇게 깊었느냐? 네. 많이 올라서? 아니, LG전자는 네. 시장에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게 휴대폰 사업 철수입니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번에 주총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죠?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3월 중에는 다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정을 알아보면 좀 깊은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관된 특허 기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LG전자는 지금 결국 가야 되는 방향이 전장화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으로 가는데 특허에 관해서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정리는 되게 될 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보다 굉장히 늦어진다. 이 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 조정이 깊어졌는데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LG전자 조정 깊어지면은 좀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장님의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예. 지금 현재 정리가 될 텐데 뭐 하다못해 최소화 예. 뭐 그냥 유지 정도만 할 텐데 예. 지금은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좀 예. 문제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3월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늦어진다 이 얘기죠. 참고로 저는 저기 그 LG폰 씁니다. 저도 LG폰 팬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네. 이제 다른 데로 저는 바꿨다는데 저는 10년째 LG폰 쓰고 있는데 전 처음부터 LG폰을 써봤어요. 네. 삼성 애니콜 써본 적이 없고 예. 손에 이것을 저는 편하더라고요. 기능도 뭐 저는 만족하는데 왜 이렇게 저기 그쪽에서 적자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애니콜도 그렇고 뭐 네. 갤럭시도 그렇고 전 네. 써본 적이 없고 LG에서 네. 바로 아이폰으로 넘어간 네. 케이스긴 한데 그래서 저는 LG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요. 사업이. 마음으로 원했는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철수를 바라고 있으니까 네. 시장의 뜻에 따라야죠. 뭐 그렇죠. 저도 뭐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불같이 올라간 종목이 SK이노베이션. SDI도 오늘 별 게 없고 그 좀 LG하고 별 게 없는데 SK 네. 주 SK도 좋고 네, 그건 네. 아마 저희 통신주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SK텔레콤 관련해서 지배구조 변화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번 딱 터졌죠. 그러면서 한번 급등을 했는데 그런 재료가 SK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이 얘기가 다 보도가 된 게 아니라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우선 뭐 기본적으로 실적 따지면은 5분기 만에 좀 흑자 나는 건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지금 근데 그 ITC에 그 좀 제소를 했는데 LG화학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뭐 그 긴급 명령권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네. 일부 오늘 보도에서 나온 게 그거 저기 그 철회 안 해주면은 미국에서 사업 철수한다 이렇게 막까지 SK 이노베이션이 얘기를 했다고 일본 보도가 나와요. 강경하게. 근데 LG 그룹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휴캠스는 오늘 좀 아주 급락을 했는데요. 네. 이 회사는 큰일 났어요. 하나옥 솔루션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DNT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쪽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독점 공급했었어요. 하나 솔루션에. 근데 하나 솔루션이 자체 공급하겠다. 이거 시설 만들었고. 이것도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내재화네요. 네, 네. 그러니까 큰일 났죠. 휴캠스는 최근에 올라온 게 이런 재료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 그치? 때문에 올라왔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좀 스크래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펀더멘탈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아까 얘기했는데 상장 첫날 한번 올라가더니 좀 7일 연속 빠졌거든요. 네네. 오늘 지금 플러스인가요? 8일 만에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1.4%의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12만 6천 원. 예. 예. 아, 마감이 됐네요, 벌써.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빅히트나 뭐 이런 종목들 여러 종목들을 보더라도 네. 일단 하락이 멈춘 상황에서부터 이제부터가 이제 증강 승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그 좀 관심을 가지시면 뭐 저희 공모 잘 하셨고 파셨던 분들은 또 잘 파셨을 텐데 둘째 날 아침에 판 게 제일 잘했겠죠. 네. 근데 뭐 그렇게는 다들 못했을 것 같고 뭐 없는데 이 종목에 이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됐다면은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했지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뭐 이 정도만 할까요? 보험주 추가적으로 뭐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은행주 보험주 좀 봐야 되는데요. 배당 때문에 좀 예. 그거 한번 얘기해 보자 하셨잖아요. 장 마감 정리 안 하시. 그거까지 하고 마감 정리 하려고 하는데 왜 먼저 할까요? 뭐 은행주만 먼저 한번 네. 좀 얘기를 할게요. 은행주는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갑자기 그 조정 받다가 올라오기 시작한 게 우선 저희 그 옐런 장관이 미국 은행주들 이제는 배당 좀 늘려도 되고 자사 좀 매입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미치겠죠. 근데 지금 배당 성향 20% 안쪽으로 묶어놔라 이러면서. 은행주가 꽤 그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4분기에. 네. 그러면서 올해 그 이슈가 해석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고배당주로 네.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저희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아케고스 상황 때문에 은행주 네. 규제가 다시 심화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넓게 확산되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당장 규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아니겠습니까? 배당이나 이런 문제는 아직 단기적인 맥락에서 아닐 것 같고. 네. 그래서 은행주의 배당 수익률이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네. 전제가 추정 실적 컨센서스를 기준이고 네. 2019년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해서 네.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네. 예? 지금 그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좀 그 찾아봤는데요. 네. 제가 한번 계산해봤는데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기업은행이 4%대가 나옵니다. 높다. 이 배당 수익률 4%대가 네. 나오면 어마어마한 그쵸. 거죠. 하나금융은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6%대가 나옵니다. 지금 다 쳐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근데 은행주 지금 52주 신고가 올라왔는데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차트로 마련한 게 코스피 대비해서 그 KRX 은행주의 괴리율을 살펴봤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게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여기 네. 이제 그 상대강도 확 괴리율이 확 떨어진 게 이때가 이제 배당 제한한다는 얘기 때문에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건 같은데 과거 수준에 비해서 코스피하고 괴리율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다면은 코스피가 여기서 횡보한다 그래도 은행주는 올라갈 자리가 있다. 그래서 좀 그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쫓아가면서 사는 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정받을 때 사야 되겠지만 지금 뭐 예, 그 기대대로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은 배당 주인 4%면 어딥니까? 정말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고 좀 그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좀 여력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네. 기관은 안 팔아요. 사진 안 된대. 초록색 선이 이제 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빨간 선이 외국인이에요. 속도는 완만한데 꾸준히 삽니다. 오늘까지 지금 닷새 연속 샀는데 이게 이제 아까 대략 한 1시 정도를 기준으로 좀 차트를 그렸는데요.
막판에 보험주 더 샀더라고요. 아. 이런 수급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저희 금리 그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1.7% 한 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소장님,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은행주와 보험주는 놓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양재택이라는 데라면 저는 은행주를 살 것 같고. 왜냐하면 보험주는 매매가 어려워요. 맞아요. 주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업종이에요. 예. 오늘 갑자기 자동차 얘기, 손해율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예. 뭐 전문가들이 쓴 리포트만 보고 참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뭐 금리 민감도는 높은 거는 그 생보사인데 실적 안정성이 높은 건 또 손보사고 금리 올라간다면 생보사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또 오히려 많이 올라가는 거 손보사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리포트 관련해서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네. 그리고 증권사의 그 저희 그 목표 주가가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리율이 좀 큰 종목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이런 종목 정도다. 그래서 뭐 보험주도 관심 잘 아시는 분들은 매매하시고요. 네. 저는 잘 몰라서 매매 못하겠는데 수급이 참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네, 네. 수급이 이상하다는 말씀은 어쨌든 좋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있는 종목인데 그중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금리와 연관성이 그래도 제일 높게 볼 수 있는 게 은행주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도 말씀하셨고요. 배당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배당. 그래요. 자, 그러면요. 오늘 밤과 이번 주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주목해야 될 시장 변수들을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요즘 지표들? 뭐 이 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2월치가 발표가 되는데 잘 나올 거예요. 100은 안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내일 밤에 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네,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 예, 예. 이거 자금을 어떻게 좀 마련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내일 저녁에 발표할 것 같아요. 네. 그거로 인해서 이제 뉴욕 증시가 그 영향을 받는지 내일 내일 저녁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내일 밤에 발표가 됩니다. 예.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27%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지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시점 전으로 해서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한번 차트를 그려봤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별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적어도 실적 발표가 악재는 아니었죠. 그 이후 주가가 크게 빠진 적은 없고 올해 1월 달에 네.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EPS도 14%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세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좋긴 좋을 것 같은데 27% 정도 증가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포커스는 실적 가이던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가이던스가 좋아서 주가 오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주들이 오를 자리가 있느냐. 삼성전자 올해 연간 지금 주식이 제자리예요. 연간 한번 쭉 올라갔다 도로 제자리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옆으로 기고 있어요. 네. 보시면 올라간 게 없어요.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진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해 16%가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상승분을 감안해도 13% 정도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은 상승할 자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식 사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면 저 같으면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걸 보시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녁 실적 발표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비농업 취업자 수니까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네. 일단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올 때가 호재일 때가 있고 악재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부양책을 안 쓸 것이다. 네. 근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부양책은 인프라 투자에 관련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악재는 아닐 것이다. 잘 나온다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예상 시장 예상에서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게들 보더라고요. 네. 악재는 아닐 것이다. 이 정도로 뭐 간단히 정리하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대응보다는 섹터나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투자 전략이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투자 전략을 오늘 주신다면? 오늘 제가 3월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2분기 전망치가 펀드 매니저들하고 증권사하고도 엇갈리고 너무너무 엇갈려요.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2900에서 3100포인트 정도. 2900에서 3100. 네. 300포인트 정도 차이 나네요. 지금 박스권이죠. 그러게요. 뭐. 네. 뭐 그 정도 이상 예상을 하는데 위로는 3200까지 보는 데도 있고 네. 밑으로는 2800까지도 보는데 저는 2800
가면은 땡크하고 주식 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빠질 것 같고. 일단은 2분기 증시 요인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략은 그 다시 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인프라 투자가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되죠. 이제 그 코로나 백신 또 확산이 이제 분명히 될 것이고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1분기 실적 좋을 것이고 2분기도 좋을 것이고 지금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더 많아요. 네. 내려가는 종목보다. 그리고 개인 유동성이 양호하다. 부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은 국채금리 이제 올라가고 달러 강세 그리고 4, 5월 제가 말씀드렸죠. 기저효과에 의해서 미국 소비자 물가는 급등할 것이다. 근데 시장이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건 또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연기금 매물부담 여전히 그리고 거래가 좀 파트권을 뚫기에는 거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꼽았는데 딱 한 가지 변수만 꼽는다면은 실적입니다. 일단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는 분명한 증시의 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지수는 뭐 3,050에서 3,100대가 1차 매물대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960에서 970. 순환매 때문에 좀 매매 타이밍 잡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간혹 물렸는데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지금은 실적입니다. 특히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 이런 그 종목들 이런 쪽을 살펴봐야 되는데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은 뭐 소재산업체 뭐 이런 쪽입니다. 지금 뭐 정유화학, 뭐 철강 뭐 이런 쪽이고 이익 증가율이 큰 기업 증권주 같은 경우도 1분기 이익 증가율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네. 작년 1분기에 비해 그렇죠.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철강이라든지 정유라든지 화학 이런 소재산업체 쪽 이쪽이고 종목들도 제가 한번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좀 뽑아왔는데요. 네. LG전자 요새 뭐 난리난 금호석유 네. 그다음에 뭐 LG상한건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효성 TNC SK 머티리얼스 아까 얘기한 빅히트도 좀 포함입니다. 네. 빅히트 같은 경우는 MSCI 그 리밸런싱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수급적인 요소도 그런 예, 그 부분도 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에코프라미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스 제가 이름을 종목명을 이렇게 한번 훅 훑고 넘어가는 이유가 포탈 가서 찾아보면은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 그 포탈 요새 들어가면은요 증권사 리포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데 그 좀 이렇게 그 실적 좋아진다는 종목 중에서 증권사 HTS에서도 수급 다 확인되고 그리고 뭐 좀 리포트 읽어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종목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지금 요새 매매하기가 좀 쉬운 장은 아닌데요. 네.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제가 종목 찾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사서 물리더라도 실적이 되는 종목 쪽에서 물려야 돼요. 그래야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웬만한 무슨 뭐 테마니 뭐 이런 거 갖고서 지금 접근했다 그러면 뭐 흔들리면은 내가 버텨낼 재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좀 시장이 갇혀 있는 시장에서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더욱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마나 이런 건 정말 멘탈 갑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멘탈을 가지고. 테마주 특히 저기 정치 테마주 매매한 분들 예. 보면은 아유, 좀 대단하다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 좀 믿을 만한 게 있어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네. 시즌 다가오고 있으니 네. 실적이다. 실적도 예. 좋고 그 실적이. 증가율이 높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다 주가에 반영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기업. 그래서 계속 상향되는 뭐 기업.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증권사 목표치에 안 맞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내용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요새 자료 많으니까요. 이렇게 참고해 네. 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에 이게요. 실적의 전망치가 우상향하는 것과 수급이 같이 맞물리면 그거는 좀 믿을 만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현재 보유하신 종목이 그런 종목인지 계속 살펴보시는 게 아마 이번 주나 뭐 4월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믿고 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증가율이 큰 업종을 보게 되니까 경기 민감 요즘에 들어서 얘기 많이 되는 그리고 증권주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다음 주에 또 4월에 뵈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또 뵙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는 장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으신가? 아,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거기 또 대응하는 전략이 생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보다 더 높은 지수대를 보면서 또 4월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소장과 함께한 증시픽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